좋아. 다들 모여 있어. 자, 오늘은 위장술에 대해서 배워보겠다. 기석구, 위장이 뭐지? 여기 밥 소화시키는데요? 그것도 위장이지.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. 저요! 위장은 원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거짓으로 꾸미는 걸 말합니다. 역시 환희원이군. 비밀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위장을 할 때가 있다. 그때도 그랬었지.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을 없애기 위해 갤럭시 요원 세턴이 몰래 침입했다. 나무로 위장을 하고서. 야, 근데 춥지 않냐? 좀 으슬으슬하네. 아, 장작이라도 떼서 불이라도 피워야겠어. 어? 이 나무가 좋군. 예? 잠깐! 지금 불을 피웠다가 우리의 위치가 밝혀질 수도 있어. 나 볼일 좀 보고 우리 작전회의 마저 하지. 그래. 왜?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나 있는 것 같아. 그래? 나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? 위기에 처한 세턴을 구하러 온 것은 낙타로 위장한 주피터 요원이었다. 낙타? 어... 낙타! 오! 나무 도망가자! 예! 예! 낙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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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적으로 어설픈 위장은 안 하니만 못하다. 알겠나? 네, 플루토! 그럼 지금부터 위장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. 이노아스!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. 위장 전문 에이전트 비너스예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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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자, 그럼 지금부터 위장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누구한테? 귀여운 동물 친구들한테. 다 같이 볼까요? 짠. 동물들은 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위장술을 써요. 카멜레온은 주위의 색깔과 비슷하게 몸 색깔을 바꾸는 위장술의 대가죠. 문어도 위장을 잘한답니다. 하나, 둘, 변신. 야! 어? 어? 문어 어딨니? 문어야 어딨니? 문어야! 어갱기 됐어! 이렇게 주변 색깔과 비슷하게 몸 색깔을 바꾸는 동물들의 위장술을 응용한 것이 바로 군인들의 위장술이죠. 군인들의 옷은 쿨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. 어머, 어머나 세상에, 군인 아저씨 어디 갔지? 아저씨, 어디 갔어요? 빨리 돌아와요! 그런가 하면 실제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위장술도 있습니다. 가시복은 몸을 크게 부풀려서 나 이렇게 크고 무서운 물고기야
건들지 마! 하고 적을 위협하죠. 참나무산 무의 나방의 날개에 달린 커다란 눈. 실제로는 눈이 아니라 문이에요. 더 큰 동물로 보이기 위한 위장술이죠. 알카! 완전 잘생겼다! 위장술 성공! 스타일로 위장하라요. 갤럭시 U1 수염 여러가지 수염으로 위장하라요. 갤럭시 U1 모자 안경으로 위장하라요. 갤럭시 U1 우리 비밀 요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. 바로 위장한 적들을 알아채는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위장한 적들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볼 것이야. 테러범들은 오늘 공원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.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분수쇼 시간에 맞춰서. 그 전에 여러분들은 3인조 테러범들을 찾아내야 된다. 테러범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장을 하고 있을 거다. 중요한 건 관찰력. 위장한 사람이 누군지 잘 관찰해서 찾아내라. 잠깐! 그 전에! 테러범들이 요원들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게 요원들도 위장을 하도록! 어디부터 찾아볼까? 자, 서둘러! 다 같이 다니는 것보다 둘씩 다니는 게 빠를 거야! 둘! 어서 움직여! 빨리! 우린 저로 가자! 우리 빨리! 아, 뭐해! 빨리 와! 근데 저 사람 누구야? 갤럭시 에이전트잖아! 가자! 테러범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장을 하고 있을 거다. 왜? 신발. 아기 엄마들은 산책할 때 저런 신발 안 신어. 편한 거 신지. 우리 엄마도 그래. 그래서 저 사람이 테러범이라고? 가까이 한번 가보자. 어? 왜? 여기 목에 튀어나온 거 남자만 있는 거야. 돈 없는데. 에이, 난 애잖아. 남자 어른. 잠깐! 당신 테러범이지? 빙고! 와! 맞췄다! 예! 테러범 찾았다!
이상해. 얼굴에 털이 너무 많아. 그게 왜? 얼굴을 가리려고 위장한 걸 수도 있어. 그러면 좀 가보자. 그래. 당신 테러범이지? 아닌데? 얼굴엔 털이 많은데 다리는 없잖아요. 그거 가챘던 아니에요? 진짜는 죄송합니다. 수고합니다. 야. 찾았어? 3시 50분이야. 3시 50분밖에 안 남았어.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지? 너 찾았어? 아니. 자자 서둘러. 4시까지 못 찾으면 너희들은 이 게임에서 지는 거다. 힌트 없나요? 남자예요 여자예요? 절대 말할 수 없어. 알려주세요. 안 돼. 제발요. 절대 안 돼. 갤럭시 에이전트라는데 본 적이 없어. 중요한 건 관찰력. 위장한 사람이 누군지 잘 관찰해서 찾아내라. 갤럭시 에이전트의 상징. 보통 에이전트들은 저걸 왼쪽 가슴에 다는데? 저 사람은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어. 진짜 갤럭시 에이전트가 아니야. 절대 안 된다니까. 잠깐! 세 번째 테러본 당신 맞죠? 빙고! 내가 해줄걸?